여러분들 지금 선천팔계, 후천팔계 이름 다 외우셔야 되고 그 글자의 의미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1년 12대를 두었습니다. 1년 12대를 두고 자 여기가 바로 새롭게 하나 시작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서 쓰는 건 지금 이쪽은 양효로 쫙 이루어져 있죠. 밑에가 양효로 이루어졌고 여기 이제 50부터 시작해서는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음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 하나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시작은 저기 뭐냐, 바깥, 안, 속에서 안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밑에서, 제가 이렇게 볼땐 이게 위 같지만 실은 속에서부터 쓰는데 그림 이렇게 쓴 겁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가 됩니다. 전부 통일된 거예요. 아래, 밑에가 전부 다 아래가 되고 바깥은 바로 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치료복이었죠? 하나를 회복한다라고 했고 글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 글자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글자가 정리되면 이건 뭐냐? 양음을 마치고 종중유시가 되죠.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마칠 요자가 되고요. 거기다가 양 하나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이 글자나 다를 바가 없죠. 음이 다 마치고 다시 양 하나가 시작한다. 그래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시가 되고 전날 11시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 아니, 1시까지가 되죠.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그러니까 야자시, 주자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날은 밤이 되고 새로운 날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낮이다. 그래서 주자시가 되고요. 그래서 자시라 표현했는데 자는 그래서 우리는 자시로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아들자도 되고 아들이면 딸은 아닌가요? 그래서 자녀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아들자, 딸자식, 자식자 다 통합니다. 그리고 또 마치고 새로 하나 시작하는 거니까 씨앗이 되겠죠. 씨앗자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치를 두루두루 다 해야 할 줄을 알고 또 그다음에 새롭게 펴내게 되겠죠. 선생자도 되죠. 그다음에 공우백자나 말때 이런 이제 제후의 등급 중에서 가장 아래가 되는 그 자도 되고요. 우리가 상자다 뭐다라고 붙이는데 전미사 자자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두루두루 붙여지고 맹자에 보면 자서민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서민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뭇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되게 12띠 동물 있는데 두루두루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자시가 돼.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양기운이 밑에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뭐예요? 땅에 저꽉 닫혀 있던 것이 좀 열리는 상태가 되죠. 그죠? 태방이니까. 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두루두루 그죠? 이렇게 음으로 돼 있는데 이제 양기운이 요만큼에서 열려진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문이 열렸다. 꽉 닫힌 것은 우리가 무자가 되죠. 닫힐 무자에 무자가 되는데 한쪽이 열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닫혀서 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한쪽이 열려진 상태가 돼서 축이라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게 음력 11월 달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음력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춥기는 하지만은 머지않아서 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축이 되고 여기다가 자, 나중에 밭을 여기 아까 이제 사람들 백성들한테는 알려주기 저기 뭐야 외우기 힘들죠. 자축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짐승들을 갖다 붙입니다. 짐승들을 갖다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느냐? 요거 밤중에 다닌다고 해서 보통은 쥐라 표현하는데 밤중에 다니는 놈이 쥐뿐만 아니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저 주로 밤에 많이 다닙니다. 그죠? 눈 번쩍번쩍하면서 다니는 놈들 백성들이 가장 가깝게 쉽게 알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쥐를 갖다 붙인 까닭은요. 쥐는 앞에 발가락이 몇 개? 네 개. 뒤에 발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사는 음이요. 다섯은 양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먼저 가는 거니까 그죠? 먼저 앞발 딛고 그다음에 뒷발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앞발에 음양을 두 개. 여기는 음양 두 개를 다 아우르죠. 전날과 그다음 날다 아우르니까 음양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바로 쥐를 갖다 여기다 붙인 겁니다. 얘가 쥐자자 아니에요. 쥐는 쥐서라고 하는 글자 따로 있죠. 쥐서가 따로 쥐의 그죠? 쥐의 대가리 그다음에 쥐의 몸통에서 자자자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 눈이 열려, 문이 열린 거니까, 때가 되면 땅의 문, 그저 땅을 이렇게 열어 제껴서 밭가는 누구한테 표현하냐면은 소를 여기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띠라고 표현하고, 소는, 소우자가 따로 있죠.
얘가 소 아니에요. 얘가 소 아니에요. 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양기운이 땅속에 세개 일어났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아까 태월이라 그랬죠? 이거는 지탱 임월, 지뢰 복월, 그다음에 자축,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데 축인데 이제 양기운이 다 이래서 하늘과 땅이 딱 만나 가지고 만물을 싹 틔우는 것이고요. 그 만물을 싹 틔우는 글자가 바로 땅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밭에서 뭐예요? 싹 이렇게 올라오죠. 오기 올라오면서 모든 땅을 다 덮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춥기 때문에 그저 조금은 더 덮여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인이라라고 표현했고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경할 인자입니다. 원래가 그냥 어린 싹들이 잘 올라오니까 이게 다치지 않도록 잘 그저 살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근데 여기다가 왜 호랑이를 붙였느냐라는 거죠. 자, 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경하다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쟤는 호랑이 아니에요. 자, 인은 요인금 때 바로 책력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동서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이제 천문관들을 다 보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태양을 관측해가지고 해와 달을 관측해가지고 만드는 이 책력이 요 바로 충분점 요 점들이 정확하게 맞는지에서 이렇게 보내요. 보내 거기서 이제 거의 집을 짓고 이제 거기서 관측을 하도록 만들죠. 때를 쭉 관측을 하는데 특히 충분점이 되는 날은 바로 뭐냐? 충분점이 딱 들어왔는데 인빈출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충분점이기도 하자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뜨는데 그러면은 해가 나오는데 공경이 손님처럼 맞이한다라고 할때 그때 인으로 쓴 겁니다. 인빈출일 그때가 공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해가 들어가면은 그때도 어떻게 돼요? 아, 오늘 하루 여기 해가 떠서 참 두루두루 만물들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또 다시 나와서 그다음에 잘 길러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헤어지는 때죠. 밤중에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럼 뭐라냐? 인 헤어질 때 우리가 옛날에는 뭐 하죠? 헤어지기 아까 저기 뭐 하니까 그다음에 아, 우리 술이라도 한잔 하게나. 그죠? 술이라도 한잔 하고 좀 헤어집시다.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잔 되고 이제 헤어지는 날은 점점 멀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먼 길을 갈 때는 그래서 이 집에서 미리 한번 전별 의식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엔 또이 간략하게 싸들고 가서 갈수 있는 최고의 경계점까지 가서 거기서 또 간략하게 술 한잔 나누죠. 그리고 돈도 좀 주고. 그죠? 그걸 우리가 전별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별하는 데 바로 음식도 먹는 거죠. 그래서 인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헤어진다라는 뜻이죠. 인전, 나빌. 태양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녕히 잘 가시고 다시 또 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전별 의식을 한다라는 공경이 해가 들어가는 것을 전별한다 해서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면서도 공경하는 게 우리가 산신으로 일컫는 범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범띠를 갖다 붙인 겁니다. 얘가 범이 아니에요. 호랑이는 범호자라고 해서 서방 태로도 얘가 들어가는 것이죠. 범호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알기 쉽게 범이다. 우리가 호랑이를 옛날에 신성시했잖아요. 우리가 단군사당이다 보면은 단군사당에도 뭐 단군사당 절에 보면은 뒤에 뭐가 하나가 있죠? 그 산신각 있죠? 그 산신이 타고 있는 게 누구예요? 호랑이죠. 범위에 그 할아버지 허연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데 옛날에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도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범이었기 때문에 범띠라고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양이 바로 네 개다라고 뭐요? 치 아니 뇌천 대장께였죠? 뇌천 대장께가 되고 완전히 땅의 문이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땅의 문이 다 열려가지고 만물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문이 열린 상태. 딱, 다, 그죠? 이 글자죠? 자, 문이라고 할때 우리가 문은 바로 뭐예요? 이 글자죠? 닫힌 문입니까? 열린 문입니까? 열린 문이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글자를 만드는 것은 그 글자의 그거의 목적을 가지고, 그죠? 만드는데 문은 닫으려고 만들지 열려고 만든 문 아닙니다. 기본적인 닫힌 문이 되고, 열린 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만 쓰면 되겠죠? 여기 열린 문이죠?
이 열린문의 변형된 모습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열린문입니다. 봄이 되면은 땅속에서 뭐야 모든 새싹들이 나오죠. 그 나오는 모습을 바로 뭔다? 땅의 문을 열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해가 떠오는 것도 뭐야? 땅의 문을 열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문이 열린 것. 그럼 땅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땅속에다가 굴팍하고 들락날락하는 놈들. 바로 토끼굴이죠. 그래서 토끼띠라고 여기다 붙인 겁니다. 토끼, 얘는 토끼가 아니죠. 토끼 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라고 붙이고요. 인묘. 그 다음에 순양으로 이루어졌, 아니, 뭐예요? 하나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하나 까요. 까면 되나요? 다 택천 쾌깨죠. 택천 쾌깨가 되고, 거기가 뭐가 될까요? 택천 쾌. 이제 보면은, 순, 지금 봄에서 여기 연못이 있죠. 연못 위로, 그 다음에 이제 뭐에 순양 기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른아른 피어 오르는 거, 오르는 거, 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 참, 용하게 돼. 택천 쾌가 되고, 진이 되죠. 음력에, 그죠? 이 언덕 위로, 땅, 그죠? 아래로 보면은 양 기운이, 그죠? 뿌리 씨자입니다. 바로 양 기운이 아른아른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진이에요. 진이 되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열심히 바로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진월, 음력, 바로 여기가 3월이 되는 것이죠. 정월, 2월, 3월이 되고, 진월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못, 그죠? 연못 바깥으로 쫙 나오는 놈, 그래서 양 여기서 돌아다니는 놈, 바로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용띠를 갖다 붙입니다. 용이라라는 것이죠. 용이라라고 하면은, 춘분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추분점이 되면은 다시 땅으로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연못 밖으로 나오는 그죠? 그 뭐라고 하죠? 주역의 비룡재천 그두 번째 제가 갑자기 잃어버렸네. 그 양용 뛰는 용이 됐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연못에서 어약 우연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 여기 까먹었네. 네 번째 효에 연못 위로 탁 거쳐도 올라오는 그 내용 있죠. 용 비룡재천 이겼네.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났대. 얼른 이렇게. 반복도야요. 현룡재전 이견대인. 그 다음에 혹약재연. 혹약재연. 어쨌든 재연. 혹 뛰어서 연못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딱 뛰어 올라서, 딱 뛰어 올라서 혹약재연이라고 할 때요. 저기 네 번째 괴로도 표현하는데, 혹 뛰어서 재연. 연못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지금 연못이니까, 여기 연못계가 있으니까, 혹약재연이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때 연못에 그 바로 용. 용이 이제 연못으로 속에 잠겨 있다가 연못 위로 올라왔다가 탁 뛰어 오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연못으로 오고 하는 것까지. 왜냐면 가을은 기본적으로 서방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약재는 뛰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진이 되고 그다음에 하늘께 중천 건월이죠. 건월이 되고 자 양으로 가득 찼다 해서 이미 다 완성됐다. 그래서 가득 이미 다 됐다. 양이 다 됐다. 그래서 4월입니다. 자, 4월인데요. 4월을 우리가 뱀이다라고 하는 뱀사자를 붙인 이유는 뱀은 길죠. 양부호처럼 길기 때문에 그래서 뱀띠라 붙인 거고 얘가 뱀띠야. 뱀 아니에요. 이 뱀은 이 뱀입니다. 그죠? 여기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밑에서 음 하나가 나고 천풍구라 그랬죠. 아까 음이 아래에 있으면서 양을 만난다 그랬고요. 천풍구가 되고 여기가 오가 되죠. 양기운이 이제 다 펼쳐졌죠. 해가 떠서 양기운이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죠.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여기다 뭐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10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5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월이라라고 하는 건 4월, 5월이 되고 5월은 바로 뭐냐면 양하고 음하고 그죠?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오전부터, 여기는 오전이 되고, 여기는 오후가 되죠. 오전, 오후를 계속 뛸수 있는 것, 이 정도로 강건한 것, 바로 여기다 그래서 말을 갖다 붙입니다. 말띠. 말은, 말이 따로 있죠. 말마자가 되죠. 이게 마로가 아닙니다.
오가 되고 그다음에 오시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자정 그러죠. 정자 안 하죠. 자정이라고 표현하고 정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부터는 양기운이 일어나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르게 바르게 낮에 행동하는 것이죠. 정이다 그러면 오는 이걸로 끝난 거죠. 끄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다음에 뒤 오는 건또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정 참 정오 정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양관계 의미에서 자시부터 이제 바르게 가라 그러고 이제 바르게 갖추어서 잘 가야 가을에 그죠? 가을거지 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나요? 자, 오 미가 되죠. 미가 되면은 지금 오에서 음이 두 개가 올라오고 위는 단단한 모습이 되고 땅 그죠? 산은 두텁죠. 만물이 지금 열매가 토실토실 익기 시작하는 때죠.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좀덜 익었죠. 꽉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여기까지 덜 하고 만큼밖에 아직 좀덜 찼죠. 미입니다. 그래서 안일미라고 표현하지만은 사람들 아직 아니라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직은 아닌데 벌써 그렇게 찼네. 항상 우리 긍정적인 사람 아니면 그 다음에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사람 테스트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컵에다가 물을 요만큼 채웁니다. 긍정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벌써 반이나 찼네. 물이 이렇게 하면 그죠? 내물 내려오면 벌써 반이나 찼네. 무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겨우 반밖에 안 찼어. 사람 그래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고 그 평가하는 말을 보고 아,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들 여러 가지를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인데 아직 맛은 들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맛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다 입구자 붙이고 뭐라 그래요? 만미 그러잖아요. 그죠? 만미. 만미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고기예요, 풀이에요? 아, 맛있는 거는 고기가 맛있죠. 고기가 맛있습니다. 고기 가운데 더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고기. 개고기죠. 그런데 개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있죠? 양고기. 그래서 양두구육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양고기 팝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든 글자는 저쪽 중국 대륙에서 나오고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예전엔 양을 많이 키웠죠. 양을 많이 키우고 양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죠. 우리나라 한때 그몇 년대가 양고기 수입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유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C급 고기예요. A급 양고기는요 냄새도 안 나고 어마어마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양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양이라고 붙인 것은 바로 뭐냐면 맛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글자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 은달아 때는 1년을 나타낼 때 사자 이걸로 붙이죠. 제사 사할 때도 이렇게 붙이죠. 그때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하늘한테 지내는 게 사라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 이런 의미 모르니까 갖다 엉뚱한 소리 갖다 댑니다. 자, 사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위시해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항상 모든 건 서로 간에 대대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요거는 그럼 요거의 반대 방향에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 짝이 되겠죠. 밑에서 양이 두개 올라오면 여기는 음이 두개 올라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음 하나가 나오면 이쪽은 양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서로 대대하는 관계죠. 서로 대대하는 관계. 자, 그 다음에 여기 쪽 했으니까 여기 세개 나오, 양이 세 개가 나오면 여기는 뭐예요? 음이 세 개가 나오죠. 인이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손목이라고 하는 아까 음목이 있었죠. 음목이 땅에 뿌리를 박았지만 여기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천지비궤라 그랬습니다. 비색하다는 비궤가 되고 여기는 오미가 되고 이제 음기운이 땅에는 가득한데 아직은 밖에 뜨겁죠. 뜨거운 때가 되고 그래서 만물이 지금 쭉쭉 펴지는 때가 됩니다. 펴지고 이때 핵곡식이 처음으로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절구질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신이라고 쓴 것은 바로 이 밭에서 뭐예요? 싹이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쭉 뻗었다 해서 모든 곡식들이 다 뭐예요? 쭉 자라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이 되고요.
온전히 다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쭉쭉 뽑고 잘 다니는 것, 여기다가 원숭이 띠 갖다 붙였죠. 잔나비라 표현하는데, 잔나비는 손, 나무와 나무를 잡고서는 쭉쭉 뻗어가 잘 다닙니다. 그리고 펴야 될 것, 사람이 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쭉 펴야 될 것. 일륜도덕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효죠, 효. 사람이 펴야 될 것은 효입니다. 자, 그래서 효의 최고인 동물이 바로 뭐냐? 호유라고 하는 그 12띠 동물에 보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에서 아까 좌우 뒤쪽에 부록으로 두었습니다. 유라고 하는 그 잔나비인데요. 옛날에 제기 그릇에 보면은, 자, 이라고 하는 제기 그릇이 있는데요. 이 제기, 그 이라고 하는 제기 술 그릇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두 개를 이렇게 넣는데요. 이쪽에는 호랑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쪽에는 바로 뭐냐면 이 유라고 하는 원숭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짝이 되니까 이걸 뭐냐면 호유라고 하는 제기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자, 범은 우리가 저기 뭐야 그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유를 왜 갖다 붙였느냐라고 하면 유는 이 짐승은 그 나무 그 부모가 늙으면은 나무 위에다 부모를 모셔놓고 자기들이 식량 구에다가 부모부터 준답니다. 이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효성이 지극하다 그랬고, 가을이 되면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효성, 그저 효를 잘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잔나비, 바로 원숭이를 표현한 겁니다. 원숭이 원자는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멀 원자, 멀리서 보면 꼭 사람하고 비슷하죠? 멀 원자 사람. 저 멀어지면은 사람이 뭐예요? 옷깃, 옷 끄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형체. 요게 되고, 사람, 유인원 할때 사람하고 비슷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풍지 관계입니다. 음력 8월이 되고, 오, 유, 오미, 신, 유가 되죠. 이제 다 곡식들이 익으니까, 그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중월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중기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술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술 담은, 여기 양기운, 그죠? 액기스가 딱 있는 양기운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술병 유자라고 씁니다. 술병 유자인데요. 자, 술병 유자에서 볼거 많죠? 술 드시는 분들은 잘알 겁니다. 앞에다 물 숫자 써놓으면, 아, 확실하게 술이 있구나. 술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잘 익은 술은 뚜껑 닫아다도 어떻게 돼요? 냄새가 얄락 올라갑니다. 그죠?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그래서 잘 익은 술 추자입니다. 오래된 술 추자로 되고, 잘 익은 술 추자. 누구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한테 헤아릴 청, 그저 드리면서 저희들 좀잘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뭐, 어른, 헤아리는 의미죠.